또 저것도 멋있게 나왔네. 어우, 뭔지 몰라. 참, 제가 사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몰라요. 아침에 사야 된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샀는지. 꾸준히 얘기한 종목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예,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부터 하라. 에이, 그런 건 기업 분석은 필요 없고. 그죠? 예,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기업이 업황이 회복되거나, 그죠? 실적 개선,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해서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끈기 있게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급등락 종목은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시스템 매매로 하라 그랬잖아요. 에치트에 다 들어있어요. 캐치하고 스탑로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죠? 매매를 한다면 시장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변동성에도 이길 수 있는 투자가 저절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수익이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투자할 회사를 철저히 분석하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장기간 고통을 참은 것에 대한 얻어진 과실입니다. 부의 창출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은 계속돼야 돼요. 종목 선정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이 살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대원칙은 뭐다? 종목 선택의 대원칙이 뭐예요? 공부 필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종목 선택의 대원칙이 뭡니까? 첫째로, 돈잘 버는 기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잘 기업은 안 봐. 그죠? 뭘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현재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볼수 있는 거. 그게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익 가치가 좋아지고 성장 가치가 좋아지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꾸준히 수익을 내는지를 보라.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다? 수익 가치다. 여러분이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검증된 성장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가는 저절로 철저히 실적대로 움직이는 것이 주가의 본질이에요. 아니, 물론 부실 종목도 가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작전 세력이 가는 거예요, 작전 세력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진짜 그랬어요? 뭐가? 뭐? 대한방직? 이거 왜 갔습니까, 이거? 에? 근데 왜 이렇게 돈한 푼도 못 버는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이 갔습니까? 아, 주식수가 530만 주뿐이 안 돼. 작전 들어갔다 어떻게요? 걸려들어서 다 펀드매니저보다 큰 집에 갔죠. 작전했던 거예요, 작전. 이게 돈을 잘 벌어서 간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건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돈 봅니까? 지금도 못 벌어. 그럼 왜 이렇게 가 있습니까, 여기서? 뻥 나가서 왜 상으로 갔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왜 그랬을까요? 땅 팔아서 그런 게 땅. 엄청나게 땅을, 지금, 방송 아주 시끄럽네. 자, 이게 무슨 기업이냐면 옛날에 그죠 다 이게 뭐 면사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 돈한 푼이나 보냐고요. 한 푼도 못 벌어. 잠깐만요. 자, 이런 것들이 한 푼도 못 버는 기업이 갑자기 왜 이렇게 주가가 갔을까? 그죠? 이게 땅 팔아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땅 팔았는지 볼까요? 땅. 어우, 또 얼마 돈 들어왔어요? 어우, 이게 얼마 들어온 거야, 이거? 아우, 예? 1800. 208억 들어오더니 1830억이 들어왔어. 1830억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땅 사놓은 거 아파트 부지 팔렸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한국 유리도
땅을 사갖고 2,700억인가? 안양 땅을 팔고 있죠. 건설에다 팔고 아파트 부지 들어가니까 지는 상장 자진상폐하고 일본 기업인데 자진상폐하고 현대차에 납품하잖아요. 한국 유리요. 가만히 들여다봐봐요. 현대차 뭐 소나타 이런 거 차들 보면요. 유리가 한국 유리로 돼 있죠. 날짜 얼마. 그건 뭐예요? 아, 돈이 생기니까 그냥 가지고 아유 이거는 우리 자진상폐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옛날에 도레이 케미칼도 그랬어요. 일본 기업. 돈을 너무 잘 벌었죠. 그게 뭐예요? 탄소섬유잖아요. 아, 자진상폐 시켜버리고 안 해요. 주식회사. 한국일에도 주식회사 안 한다고 자진상폐 했어요. 얘도 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주가가 뛴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으로 돈 버냐? 돈 한 푼도 못 벌어. 맨날 적자야. 땅 팔아서 돈 버는 거야. 그 잠시 갔어요. 근데 뭐 힘 있나요? 맨날 기기만 하지. 이런 종목은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 분석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가정이 아닌 철저히 검증된 성장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가가 알아서 평균 얘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한 지수가 아무리 하락해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전년 대비 실적이 실제로 성장하는 걸 보고 매매 대상 종목 선정해도 절대 늦는 법이 없는데도 아, 뭐 실적은 다 반영됐으니까 무슨 뭐 그저 부실 종목 사도 괜찮다고. 다 이런 거는 허황된 이론인 겁니다. 나 기업 분석을 몰라. 그렇게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전문가님 기업 재무 분석책을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 그냥 물어보시면 되지 뭐. 나 안 읽었는데.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굳이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실적을 믿고 투자할 필요는 없죠. 물론 그래도 수익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돈 잘 버는 기업들을 매수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적자 기업을 사야 될까요? 두 번째, 돈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 아니 이 파워, 브랜드가 파워가 장난이 아니고 그도 유형 자산이 장난 아니 갖고 있어. 그랬더니 돈을 잘 벌어. 그게 뭐예요? 그게 자산 가치잖아요. 맨날 갖다 세계물산 갖고 산다고. 세계물산 대통령만 바뀌면 세계물산 산대. 저기 관악산 꼭대기에 있죠. 그죠? 창고 져놓고 옷 돈 버는 기업이거든요. 대통령 바뀌면 그린벨트 풀어줄래나. 아니 관악산을 뭘 풀어줘 함부로. 투자자들은 또 그러면 그냥 대통령 바뀌면 그냥 그저 세계물산에 무슨 뭐 그거 땅이 말이야 풀려가지고 어떻게 될 거라고 또 그린벨트 풀려가지고 아이고 왜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내는 걸 생각하고 그런 기업은 그린벨트 풀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죠? 돈을 잘 버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숨어있는 자산을 평가해서 돈 될 만한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거 상당히 좋죠. 거기다가 기본 종목 선택하고 집중해서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 한 여러분이 계속 매매의 종목을 유지하는 것은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죠? 셋째, 기업이 성장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지는지 살펴보라. 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지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 기업이 성장하는지 아닌지, 얘가 성장에 그 오염이 됐는지, 아직 성장을 못하는지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ROE가 15% 이상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돈 번다. 나는 시장의 바닥을 모르고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나면 반드시 주가가 가고 돈을 번다는 사실. 그거는 압니다.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난 바닥을 모르고 우리 의료원들한테 제가 이거 멈추는 게 아닌가? 멈추는 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날. 이제는 멈추는 것 같은데 뭔가가 옆으로 자꾸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조만간 올라가겠는데 만약 빠른 서로 5일선 올라타면 좋겠다. 자, 배팅 들어가도 좋다. 슬슬 배팅하세요.
근데 오늘 올라가, 오늘 떨어뜨렸나요? 예. 네. 올라갔죠, 슬슬. 그죠? 괜찮은데? 자, 그래서 마찬가지 기업도 성장하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지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은 매일 마이너스인데, 부실 종목을 갖다 상한가 나간다고 거기 와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죠? 수많은 전문가도 그런 종목 막 추천해주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 소설을 쓰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확실히 그게 좋다는 것을 보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주식을 사라고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다. 걱정 없는 투자라는 게 뭐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거지.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아유, 오늘도 급등상한가 먹어야지. 그죠? 급등상한가 먹으려고 하다가. 누구는 돈 버는데 누구는 까먹어. 그 현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자기 자본 이익이 커진다는 것은 앞으로 기업의 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병기 교수도 뭐래요? 기업의 자산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틀림없이 돈 버는데, 틀림없이 돈 벌어서 자기도 400억을 벌어서 자산 운용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그런 건안 보려고 그런다. 오로지 뭐지, 전문가가 부실 종목을 추천하든 말든 관계없이 추천하면 그냥 살라고 그런다. 네 번째. 현금 흐름이 좋아서 부도 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요. 현금 흐름이 좋아야 재고 재산이 쌓여 있는지, 외상값이 많아졌는지, 현금 흐름이 나쁜지 좋은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걸 보는 건데, 볼 필요 없다. 그죠? 볼 필요 없나요? 왜 그러면 템플턴, 저기, 워런 버핏은 그렇게 보라고 그럴까요? 자, ROE 보세요. 현금 흐름 보세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 기업이, 그죠? 수익과 성장이 일어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이니까 그런 기업을 매수해서 중장기 보유하면 돈이 저절로 자신에게 보답을,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 거는 안 삽니다. 오늘도 급등 상한가 부실 종목 가서 사야 됩니다. 템플턴의 원칙이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보세요. 똑같은 진단 키트라도 템플턴이 우리 식구한테 사주는 것은 누구예요? 시젠입니다. 보시죠. 시젠을 사주지만, 자, 우리 상한가 가겠네. 누굴 안 사요? 수젠텍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럼 같이 보자고요. 자, 얘는 돈을 봅니까? 예. 솔직한 얘기로 돈을 잘 벌죠. 영업이익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런데 수젠텍은 돈 벌어요? 안 벌잖아요. 아직 못 벌잖아요. 얘돈 봅니까? 영업이익 맨날 적자예요. 또 PCR 돈 봅니까? 아직 못 봅니다. 뭐예요? 테마로 가는 거잖아요. 테마로 가잖아요. 뭐돈 봅니까? 한 푼도 못 봐. 영업이익 적자, ROE 적자, 유보율 까먹고. 그죠? 템플턴은 이런 거 추천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돈을 지금 못 벌고 있으니. 그럼 얘를 추천하잖아요. 같은 종목이라도 왜 얘는 추천할까?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근데 진단 키트까지 만든대. 그러면 이것도 전문, 대통령이 방문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가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 기업이 망할까요? 랩지노믹스는 그래도 조금 벌죠. 예. 그럼 이런 거는 제가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버니까. 돈을 벌잖아요. 흑자로 계속 전환해서. 이런 걸 여러분이 갔을 때, 아니, ROE가 마이너스 이제 적자로 돌아서, 뭐 흑자로 돌아서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 가고, 이런 걸 여러분이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망할 가능성도 없고, 유보율도 안 까먹고, 오히려 돈을 벌잖아요. 부실 종목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수젠테, PCL, 뭐 좀 템플턴이 추천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 번도 추천해 본 적도 없어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 투자하지 말고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해라. 왜? 그만큼 주식 투자 어려움을 일깨워 주는 말이에요. 전설의 투자자인 앤서니 볼튼이 뭐래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것은 재무 상태 표를 보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전설의 투자자 앤서니 볼튼도 재무제표를 보지 않은 것이 자기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봐. 경고 받으면 뭐래, 갈 건데. 그죠? 경고, 그럼 받으면 뭐래, 28점이, 어휴, 상, 어휴, 기분 좋아. 우리 유리원 벌써 70% 났네. 그치? 80% 났겠다. 여기서 써도 80% 난 거. 여기서 산 사람은 엄청났고. 팔았나요? 안 팔았는데요? 이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좋은 기업에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딱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댕강 잘라먹었어요. 자, 시스템으로 설정. 8만원에 설정해라. 지금 박살났죠? 한진클 어떻게 됐냐. 어휴. 한진클 어떻게 됐냐? 어우, 이렇게 떨어졌어. 아, 8만원에 딱 잘라먹었는데, 기가 막히. 아, 8만원에 시스템 설정하고 갑니다. 자르세요. 탁, 댕강 잘라버렸네. 그 이게 수익이 얼마예요? 예? 아, 이 주식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는 그냥 부진하니까 그냥 잘라먹어라. 잘라먹어. 그죠? 예, 90% 먹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잘라라. 여기서 쓴 사람이, 아유, 지난번에 전문가님 여기서 한번 잘랐더니 속상해요. 또 나가가지고 속상해요. 그래서 다시 사라고 그랬잖아요. 40% 먹었다고 자랑했는데 여기서 또 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또 사. 근데 못 샀어요. 그 사람은. 여기서 팔아먹은 사람은 못 샀고 여기서 샀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90%는 잘라라. 잘라. 그래서 잘라요? 예, 네, 잘라요. 시스템으로 그냥 날려버려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알콜도 슬슬 나가는데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겠죠?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잘라먹고 아유 한국 알코올도 나가겠죠. 왜? 아니 뭐 주사 놀라면 알코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적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우 이제 살 자리네. 야 사볼 만한 자리가 왔네. 자 그죠? 제 무료 방송만 잘 들어도요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가 된 사람들은 전문가니 난 무료 종목 추천받고서 슬슬슬 보고 돈 벌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 부실 종목을 안 가르쳐주니까. 제가 부실 종목을 얘기했던가요? 안 하죠. 부실 종목은 다 발로 차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예.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아, 부실 기업 오래 투자하는 건 마치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매수할 당시에 기대했던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손절. 그런데 상가, 상한가 먹는다고 죽어라 기다려. 아유, 우리 이런데 진짜 그랬어요. 서울식품. 아유,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판대. 예? 먹으면 뭘 상 먹는다고. 상 먹는다고 이거 붙들고 있어요. 얼마야 이거? 123원. 아, 여기 제 방에 왔을 때, 아, 버리세요. 버리세요. 아니, 좋은 종목, 이거 팔아다가 좋은 종목 사세요. 아, 상 먹어야 되는데 안 판대요. 상이 나오긴 나왔죠. 별 볼 일 없어요. 곤두박질. 아, 이런 거 팔아다가 MCNX 사라. 이런 거 사라.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정말 좋은 종목을 사는 거 이런 거 사야 된다. 그때 이거 제 말대로 샀으면 얼마요? 이만큼 갔죠. 걔는 상 기다리다가 턱받치고 있다가 뭐예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도 좋은 종목이잖아요. 이건 이거 사서 들고 가면 어때? 이런 건 안 삽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세요. 에?
아니, 197억 벌던 게 411억, 1100억을 벌어. 이게 얼마나 좋은 종목이. 이런 건 안 삽니다. 유보율 더 커져. ROE 더 커져. 수익 더 커져. 아니, 이런 걸 사라고 그러는 거지, 워런 버핏이. 그죠? 워런 버핏이 이런 걸 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좋은 일 벌어진다. 부실이. 어우, 대한전선. 감자를 두 번씩 하는 거. 그냥 차트가 바닥이라고. 여기 가서 상 먹겠다고 달라붙어요. 오늘은 상 먹었다. 내일은 깨지고. 그죠? 또, 아,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또 이건 뭐예요? 청어컵넷. 사가지고 그냥 업황 변화와 기술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가 과거에 엄청나 91년도 카드 하나 만들려고 갔더니 국민은행에서 그때 당시에 국민은행에서 안 만들어준대요. 그때 카드가 이제 나와가지고 아이, 너무 그래서 그럼 뭐 갖고 안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아, 재산세 영수증을 갖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영수증 갖다 줬더니 카드를 만들어주더라. 그죠? 괜히 카드가 있으면 부자 같아.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아유,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아. 최근에 아들 녀석이 갑자기 그러더라고. 카드를 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기 뭐죠? 체크카드 두 개뿐이었거든요. 카드를 달래요. 쌀한포 사온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있잖아? 그랬더니. 아, 돈을 다 썼어요. 월급 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줬더니. 그리고 신용카드를 잘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딱 있었는데, 신한에서 군대 갈 때 만들어줬대요. 할 수 없이 군대에서는 다 신한은행을 쓰니까. 그래갖고 잘라버렸다고. 잘했다. 신용카드 이제 없애려고 잘라버렸습니다. 체크카드만 쓸 겁니다. 아빠 이번에 월급 탄 거 다 썼습니다. 용돈도 못 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잘했어. 그거는 갖다가 갖고 와서 사라. 진짜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카드로 가는 종목이 뭐예요? 에이, 이거 우리 의원들은 벌써 수익 나 있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해도 된다. 카드로 갈 종목이 뭐예요? 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집콕에 있잖아요. 많이 있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만나지 말래잖아요. 많이 몰려. 그럼 뭘 사야 돼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딱 걸렸잖아요. 오늘 나갔나 모르겠네. 볼까요? 오늘 떨어뜨렸네. 사이버 결제잖아요. 오, 지장이 막 떨어지고 난리 치는데 우리 의원들은 꾸준히 들고 가고 있어. 어, 점점 더 커지는데. 이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한가로 가는 종목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요런 게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사요. 투자자들은 오로지 급등 상한가에 목매 있어. 야, 그래서 오늘 시즌 상한가 갔냐? 어우, 상 직전이네. 상한가 갔네. 그죠? 자, 주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유, 전문가님, 괜찮은데요? 수익이 짭짤하네. 어이, 70%로 써놨어요. 참. 이런 부실 종목 자꾸 사잖아요. 상 나간다고. 그리고 곤두박질 치니까 깡통으로 가는 거죠. 다 돈도 까먹었어. 그러면 유보를 까먹었으면 뭐예요? 감자뿐이 더하겠어, 살아나기 위해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죠. 아이고. 그런데 자꾸만 이런 거 사요. 아, 상한가 간다고. 그죠? 죽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 다 깡통 냈죠. CNS 자산 관리. 그거 다 깡통 냈고. 이게 뭐예요, 이거? 한진해운 이거. 아우. 이거 추천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아마. 템플턴은 이래가지고 추천을 안 한 거예요, 이래서. 아, 유보율을 다 까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추천해요? 유보율 다 까먹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 아니, 유보율을 까먹었다는 게 뭐죠? 기업에 이익을 못 내, 기업에 자본이익금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부도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고 못 사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깡통. 지스마트 글로벌도, 아유, 빨리 도망가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좋다고 그냥 사죠. 아무 생각도 없이. 전문가님 그 부실 종목인데요. 부실 종목이요? 그러면 내가 안 추천 안 하지. 이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알잖아요. 그 주식장이 좋은 게 뭐예요? 소액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에요. 부동산 하겠다고요? 제가 우리 이런 데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사요. 뭐요? 솔브레인 사세요. 제가 그래서 솔브레인 사라고요. 강남에,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강남에 은마 아파트 붙들고, 그죠? 돈 들고 머리에 지고 잡니까? 예? 왜 거기다 갖다 지고 자요? 예? 어딨어? 어디 갔어? 예? 아, 이런 거 사가지고요. 그냥 10년을 들고 왔으면, 아니, 2006년에 뭐예요? 2006년에 이게 16억, 노무현 정부 때, 예, 16억 5천만 원이었어요. 자, 은마 아파트가 16억 5천이에요. 자, 그리고 2001년도인가요? 6억이었어요, 6억. 근데 16억까지 올랐어요. 자, 그런데 10년 동안 지금 얼마냐면 22억입니다. 22억.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2006년에 이거 사가지고 들고 있었으면, 그죠? 예. 몇 프로 나갔어요? 428%입니다. 왜안 써죠? 오늘은 또잘 써지다가 또. 400, 예. 28%. 그죠? 그럼 음마 아파트를 그때, 그죠? 22억 갔으니까 16억 5천이.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예, 5억 5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팔아다가 32평 분당에 가서 얼마요? 6억 5천 주면 32평 삽니다. 은마 아파트. 그러면 10억이 남았잖아요. 10억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갖다 투자했으면. 여기다 갖다 솔브레인에다 투자해서 10억을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28%니까 우슬이 뛰어버리고 400%만 벌었으면 10억이 40억을 벌었어. 그러면 지금 자기 현금이 50억이 된 거야. 그런데 여긴 5억 5천 뿐이 못 벌었는데 얼마를 버는 거예요? 자그마치 40억을 벌었다고? 우와.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지요. 없잖아요. 와, 그러면 그걸 했으면 지금 얼마 됐어, 얘는? 어우, 반짝반짝하네. 우리 이런 또 수익 났네. 팔지 마!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샀으면 얼마야? 기분이 정말 장난 아니죠? 그죠? 야, 10억 들고 솔브레인 사서, 예, 10몇 년 들어왔으면 40억을 벌었어? 이야. 노 후보장 끝났네. 괜히 가서 그거 그냥 들고 있다고 재건축한다고 자기 부담금 내야 되고 매일매일 그냥 싸움지 서울시하고 싸움지라고 55층 해달라 못 해준다 35층까지만 해준다 그거 왜 그러고 있어? 팔아다가 그냥 에라 솔본에다 갖다 그냥 사주자. 솔본에 10억나 투자했습니다. 지금 40억 벌었어. 아유 니네들 거기 가서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지? 아니, 삼성전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2006년에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사보자. 아니, 삼성전자 망할 일이 없으니까. 10억을 갖다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다. 2006년에. 자, 2006년입니다. 얘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2006년에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딱 사서, 그죠? 이거 아니야. 2006년에 10억을 갖다가 삼성전자 사놓고 나는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시금 얼마나 갔어요? 265%야. 우와, 265%. 그러면 10억이 얼마 된 거예요? 에? 26억을 벌었어. 26억. 그렇잖아요. 아, 26억 벌래요? 5억 5천 벌래요? 나는 26억 벌어야지. 무슨 5억 5천을 벌어? 그냥 팔아다가 그냥 저기 분당 가서 32평 살고 더 넓은 데 가서. 31평 거기 옛날 집 그거 작잖아요. 그럼 32평 분당 가서 살고 이거 팔아다가 그냥, 아, 이 10억 삼성전자 그냥, 어떤 분이 자기 엄마가 삼성전자 사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20억 투자해서 예, 10억 벌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아, 그거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20억이 얼마예요? 60억이 됐네. 60억이 넘었네. 아, 이거 왜 60억이 뭐야? 아휴. 이걸 못 들고 가서 그런 거잖아요. 들고 가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냥. 야, 10억이 265억 벌었는데, 야, 265, 200, 뭐야? 26억? 26억 5천만 원 벌었으니까, 10억이, 야. 그러면 내 10억까지 값은 36억 5천이네. 재건축 바라보고 있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안 삽니다. 어디로 가서 전부 부실 종목에 가서 매달리고 전문가도 전부 부실 종목 추천하고 뭐 어떻게 됐느니 뭐가 어떻게 돼서 급등 나가느니 뭐 내일 당장 3000%갈 종목이 있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일 당장 3000%갈 종목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 이런 데서 전부 다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그것이 진짜 정답인 줄 알고. 유난히 주식 투자만 들으면 장기 투자라는 하려는 마음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땅 사듯이 부동산을 사듯이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듯이 주식도 그렇게 사면 여러분 틀림없이 돈 벌어요. 단, 조건이 뭐죠? 부실이는 안 된다. 기업의 재무 분석을 배운 다음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차라리 잘 모르면 삼성전자라도 사라. 그러면 돈 버는데 돈안 벌어. 필요 없대. 주가를 사지 말고 기업을 산다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주가 하락한다고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기업은 하락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재차 상승으로 고통을 인내하는 것만큼 수익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 삼촌이 셀트리온 인테리어 공사 대금으로 받은 1600만 원어치가 주식으로 받네. 8년 다음에, 지난번에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예? 2억 챙겼대요, 2억. 유튜브에 와서 얘기하더라고, 2억 챙겼다고.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라도 하지. 셀트리온 갈 때, 30 몇만 원갈 때까지 20만 원에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얼마나 좋았어. 예? 왜 그렇게 빨리 팔아? 역배열에 팔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셀트리온 갔잖아요. 정배열로 갔잖아요. 역배열 여기서 팔면 되지. 역배열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요? 30만 원 하던 27만 원. 20만 원 여기서 팔았대, 여기서. 여기서. 20만 원에. 아직 정배열이잖아요. 역배열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요? 얼마를 더 먹었어? 제가 정배열을 팔라고 해도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해. 그래도 돈은 많이 벌었죠. 1600만 원이 2억이 됐으니까. 8년 동안 들고 온 건데. 인테리어, 셀트리온에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줬대요. 아, 돈 달라는 돈을 안 주고 주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 주식 줬더니 그게 8년 만에 1600만 원이 2억이 된 거야. 그래도 잘했죠, 당연히. 못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유료원이 있었으니까 왜 저한테 파는 방법을 물어보지 않았냐, 제가 그런 거죠. 정배열 갈 때는 역배열 가서 팔라. 그랬으면 돈이 얼마 더 생긴 거예요? 뭐야. 그죠? 그것도 주식을 몰랐어요. 이분은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냥 인테리어 사업만 하니까. 그냥 사놓고 8년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을 팔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와서. 실시간 방송하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조카는 우리
방 회원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신이 기업 분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업황이 좋아지면서 펀더멘털이 좋았을 걸 예상한다면, 여러분이 그럴 때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비중 늘려. 1600만 원이 2억 가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1600만 원 2억 벌기 쉬워요? 우리 유리원은 사마콘덴서에서 361만 원 갖고 2년 만에, 2년 반 만에 2200만 원 벌었어. 제가 주도주 한다 그렇게. 얼마? 사마콘덴서 1650%까지 끌고 간 거거든요, 제가. 에이, 전문가님 거짓말이야. 진짜 그랬습니다. 300 몇만 원보다요, 22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산 거거든요.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팔라고 그랬거든요. 오메? 역별 가잖아요, 역별. 팔아라.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진짜 있잖아요. 1000% 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모펀드에 1000%잖아요. 1083%. 아, 이게 70조가 들고 있는데 거짓말인가요? 8500원이잖아요, 8500원. 매수가가 8500원이에요. 10만원까지 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이게 뭐 10만 9500원 같잖아요. 오, 나는 그렇게 못해. 당신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진짜 무료 방송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그거 못해. 아, 못하면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진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1600만 원이 진짜 2억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서 은행에서 그런 돈을 어떻게 줍니까? 이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 싫은 거죠. 그죠? 부자 되기 싫은 거잖아요. 차트를 좋아한다면, 제발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죠? 차트를 좋아한다면, 정발부터 사라. 그죠? 정배열부터 새 매수하라. 가장 투자하기 쉬운 방법이든 믿지 않고 자꾸 역배열에 매수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비법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이론일수록 수익 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간단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면 간다니까요. 이건 뭐요? 정배열, 매수. 어우, 여기까지 갔어. 이게 돈이 얼마요? 600%가 나, 470%가 나간 거예요. 정배열에서 정배열까지만 모아도 470%가 나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려운 장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참아내면 또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죠? KG바텍 지금 떨어졌죠? 괜찮아요. 또 갑니다. 어휴, 시즈니도 가고, 신풍이도 가고, 미코도 가고, 어떻게요? 다 좋은 종목 다 가네. 쟤도 또 나가네. 쟤도. 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쟤도 나가네. 어휴, 제발 더 사야 된다 그랬더니. 자, 이 기업 가치가 좋은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들고 가세요. 예? 제가 장다 먹었는데, 가만히 들고 가세요. 왜이 엠씨넥슨 좋을까요? 7월 달에 뭐죠? 자율자동차, 또 드론 택배, 또 스마트폰 수혜. 그럼 볼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1조를 달성하고 또 영업이익을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고 가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예요. 이기는 투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는 미래를 사는 것이고 동시에 희망을 사는 거예요. 저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나는 거기다가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투자는 단순히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목표와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힘이 당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위대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그렇고 앤서니 볼턴도 그렇고 인간은 기질이 주식 투자는 기질이 탁월해야 된다. 그럼 기질이라는 게 뭐예요? 기질이라는 게 뭐죠? 인간의 인내심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질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도대체 참을 줄을 몰라. 그러면 기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격이 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저렇게 뚝심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종목이나 매일매일 시황을 해달래. 시황을 묻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을 묻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데 제 방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시황을 해달래요. 그 시황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얼마나 좋은 종목을 샀느냐가 더 중요하고 내 종목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냐 이런 걸 봐야지.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시장이 폭락장이든 어쨌든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시장의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보려고 그래요. 그죠? 무슨 종목 주식을 사야 되나요? 무료 추천주는 없나요? 그걸 묻는 대신에 기업의 예상 현금 흐름이 몇 배로 결여될까요? 영업가치 대비 수익은 얼마나 커지는 건가요? 기업의 가치는 어떤가요? 앞으로 주식이 성장할까요? 펀더멘털은 어떤가요? 업황이 좋은가요? 이 기업은? 이런 걸 여러분이 물어보고 그것을 갖고서 주식을 사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 돈을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을 고르고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돈은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오늘도 저는 그럼 HTS를 보고 급등상한가 갑니다. 템플턴 종목이 급등상한가 갑니다. 여러분도 이거 사세요. 자, 지금부터 매수 들어갑니다. 그죠? 예, 지금부터 매수 들어갑니다. 그럴까요? 미리 사서 템플턴은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한가 두 번 나왔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가야 됩니다. 왜? 아니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뭐죠? 진단 키트를 사야 되는데 이 기업의 펀더멘털은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다 맙니까?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시스템 설정해놓고 더 사세요. 우리 위로한테 사라고 그럽니다. 진짜 가지요. 자,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을 고르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 전체 기별로도 파악하고 해당 분기별로도 파악하고 세분화해서 보면 아, 돈을 잘 벌고 있네? 나는 그러면 동업해봐야지. 어느 분기에 어떤 사이로 수익이 많이 났는지 살펴보고 분기별로 수익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분기 실적을 비교할 때도 직전 분기도 전년도 같은 분기도 비교하면서 아 기업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안 팔아야지. 직전 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실적이 나빠졌다면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드니까 아, 이것도 계절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 가면 뭔 걱정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 3조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고평가일까 아닐까? 그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영업이 내는가 안 내는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우 자 이제 기업의 PBR이 20배가 갔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고평가죠. 끝났을까요? 네. 어떤 분이 제 방에 왔는데 전문가님 셀트리온이 100만 원 간대요.
셀트리에 100만 원 가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그래요?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 자리입니다. 팔고 나오시죠. 팔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 간다는데요. 그래서 1억을 몰빵했대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100만 원을 간다면 기업을 분석해봐야 되잖아요. 자, 100만 원을 갈 수 있는 종목인가? 영업이 그렇게 대단한가? 또 기업의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100만 원을 가게 되면 이 기업의 자산 가치는 그럼 얼마가 돼야 될까? PBR이 40배가 돼야 되는데 PBR이 40배가 돼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아, 저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차익 실현에 나가야 되잖아요. 아, 아무것도 안 봅니다. 전문가가 그냥 뭐 100만 원 간다고 그러면 100만 원 간 줄 알고 그냥 가서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위험하니까 도망가세요. 들고 왔습니다, 제 방에.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도망가요? 전문가 100만 원 간다는데요. 왜 전문가님은 팔라고 그래요? 저한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요?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자산 가치 대비 10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PBR이 40배가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식들을 봐서 주도주로 가서 40배까지 올라간 종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치 평가잖아요. 그런 종목을 본 적이 없어요. 20배가 제일 많이 갔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미 사이언스입니다. 한미약품은 11배가 갔습니다. 한미사이언스 20배가 갔습니다. 지금 시젠이 20배가 갔습니다.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더 갈 가능성은 있어요. 왜? 진단키트 사가야 되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게 심리전이잖아요. 심리전.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25배 갈까요? 역사의 기록이 남겠죠. 역사의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걸 뭐예요?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평가를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본다니까요. 전문가도 안 보고 여러분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냥 100만 원 간다고 그냥 대책 없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들이 이거 못 모르고 야 전문가가 100만 원 간댔대 그럼 나도 사야지 가서 그때 그냥 1억을 갖다 덜컥 몰빵 떨어지니까 아 전문가님 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평가를 해가면서 기업 분석을 하고 가치 평가를 해가면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인지 여부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중장기로 들고 갈 때 여러분이 자꾸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검증을. 그것이 뭐다? 모니터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아유, 전문가님, 이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PBR이 16배가 나갔는데 너무 고평가 아닌가요? 이렇게 공부가 됐으면, 아, 제가 위험합니다. 이제 PBR이 16배가 넘었으니까 이제는 파시죠. 100만 원 간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파는 게 현명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50%만 파세요. 50% 팔고 추가로 하락할 때 맞아 파시죠. 그랬더니. 아유,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잘하셨네요. 아유, 템플턴도 여기 올라갈 때 괴로웠어요. 제가 틀렸나? 여기서 팔, 두루 갖고 들어온 거를 갖고 들어왔어요. 우리 방에. 제가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은 좋죠. 다시 올라갔어요. 넘어갔어. 템플턴이 잘못했나? 고민 들어가죠. 여러분 고민 안 해요? 템플턴도 고민합니다. 아유 괜히 잘못해서 우리 유령 수익 더 날 걸 내가 팔게 한 거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이제 이만큼 왔으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님 그때 팔라고 해서 잘 팔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가야 기업이 꾸준히 영업이익이 좋아지나? 아니야. 영업 실적이 점점 분기별로 나빠지고 있어. 오, 쭉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어우, 정말 잘 팔았어요. 전문가님, 잘 팔았어요.
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안 보여. 마찬가지로 신라젠에서도 똑같았어요. 30만 원 간다고 그랬대요. 이런 건 여러분이 믿지 말고 가치 평가를 해보는 거지. 야, PBR이 무려 얼마나 올라왔는데. 가치 대비, 기업의 가치 대비 열몇 배가 올라왔는데. 이걸 또 30만 원 간다고 또, 그럼 몇 배가 가야 돼. 물론 얘는 또 예외적인 거예요. 왜 예외적이냐면, 이거는 바이오 종목이고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 종목은 가치 평가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뭔 가치 평가예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럼 내가 그 기술에 대해서 기업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기술 수출을 하느냐? 기술 수출을 하고 있다면 믿을 만하잖아요. 기술 수출도 못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안 사. 대주주는 다 팔아먹고 별로 없습니다. 대주주 다 팔아먹고 무는 상황이지. 1000억을 챙기고 5%뿐이 안 남겼습니다. 주식수는 얼마예요? 7천만 주입니다. 5,7,3,350만 주 들고 있다고? 3,500만 주도 아니고 350만 주. 예라이, 아유, 나는 이런 주식 안 산다. 너나 사라. 이렇게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업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추천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목숨 걸고 이것이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그냥 30만 원 간다고 두배 간다고 여기 가서 뒤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대주주 다 팔아먹었어. 기술 수출도 안 돼. 그럼 여러분은 에이, 너는 안 사. 너나 사. 나안 산다고.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는 미래를 사는 것과 동시에 희망을 사는 거잖아요. 오, 이거 뭐예요? 너무 올랐어. 또 올라가나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증권사의 증권방송들의 목표가 손절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량같이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트레이더나 하는 얘기죠. 장기 투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그럼 목표가 손절가 있으면 더전비는 다 팔았게?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차트가 맞아줬나요? 딱딱 맞춰서 그죠? 손절가, 목표가, 여기에서 손절하고 저기 하면 그죠? 목표가. 트레이더 전문가가 하는 일이고요. 장기 투자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좋은 기업을 동업하고 갔을 때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좋은 기업을. 그죠? 퀀트 투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퀀트 투자. 누구 거? 할수 있다 퀀트 투자. 실전 퀀트 투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큰 도움이 돼요. 장기 투자자는. 주식 부자가 된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다 그죠? 어떤 이상한 사이트에서 그죠? 정은이끼리 회담해서 엄청나게 본다고 몰빵시켰다가 깡통낸 거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솔고 봐요. 얘가 뭐 돈을 벌었어요. 싸웠을 때 2003년에 미쳐서 갔잖아요. 그럼 이걸 500%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500%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전문가는 500% 먹었다고 또 자랑해요. 이거 500%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더, 뭐, 어? 더전 비전이라든지, 뭐, 사막 콘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건 500%, 1000% 갈수 있지만, 이렇게 뜬 나가는 건못 들고 갑니다. 가다가 하한가 떨어지면 여러분 못 들고 가요. 근데 그런 말에 여러분은 다 속아 넘어가요. 그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불량 감자. 이 불량 감자 이거 듣고 깡통 낸 거예요. 그냥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뭐, 깡통. 떨어졌죠.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핫텍? 뭐 나만 아는 뭐 호재가 있대나. 뭐 중국에 나만 아는 호재가 있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서 또 깡통 났어요.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것도 뭐요? 라임 자산 운영이 한류타임즈 사주고 깡통 내버리. 이게 뭡니까, 진짜로. 이번에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저는 얼마치 엄청나게 지가 저도 주식 전문가지만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이 컸어요. 헤지펀드라는 돈을 어마 4,000명을 갖다 깡통으로 내몰아 버렸으니 이게 미친 짓거리잖아요. 예? 누굴 원망하겠냐고. 지네들은 돈다 챙기고 도망갔지. 그죠?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하던데 반포 아파트에 누가 사는 사람 펀드 매니저 다른 증권사로 도망갔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 돈만 챙기고. 그죠? 전문가는 신이 아닌 겁니다. 펀드에서처럼 큰 손실을 볼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부실 종목 추천해도 정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공부가 우선이고 공부만이 살 길인 거예요. DLF, ELS, 그죠? 이번에 ELS 다 손실, 그죠? 본전에서 락인돼서 손실 났고, ELW, 라임 펀드, 알펜루트, 에어부산 이거 모르고 그저 200억 투자 75% 손실 왜 이러는 거예요 다? 다 이것들 다 부실 종목을 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어부산은 이게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이거? 어? 여기 기업이 이런 라임자산운용에 속아가지고 갖다 200억 투자했다 75% 손실. 아 지금 자금도 벌기도 힘들어 죽겠네. 200억이 무슨 강아지 이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부실 종목 추천은. 이 라임 자산 운영, 이거 뒤지게 혼나야 됩니다. 다 이거 조사 들어갔고요. 정치권이고 뭐고, 몽창 다큰 집에 보내야 됩니다. 그죠? 정말 못됐잖아요. 개인 투자들 다 울리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압니까? 공부 안 해갖고 개인 투자들, 공부 안한 투자자들이 수두룩해요. 수백 종목 사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요.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저 보시죠. 우리 유료원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저한테. 좋은 종목이 이렇게 떨어져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죠? 좋은 종목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다 사가지고. 시장이 또, 이거는 시장이 폭락하기 전 계좌입니다. 시장 폭락하기 전 계좌예요. 시제는 들고 있죠, 그래도. 시제는 잘 들고 있으니까. 이번에 수익 좀 많이 났겠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주식 투자인데. 제가 팔지 못하게 했거든요. 시제는 돈 버는 기업이니까. 부실 기업은 날려라. 그래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다 아프게 만든 게다 뭐예요? 4,000명을 깡통 만들었어? 나는 개인 투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에어 부산도 그랬어. 에어 부산도 그랬어요. 세상에. 저는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부실 종목을 6번, 7번 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기업을 사고 왔다면 여러분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죠? 깡통 낼까요, 이 기업이? 못 내죠. 내고 싶어도 안 내. 그런 걸 들고 가야 되죠. 이런 기업들이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공부하시고, 예. 그러니까 피터 린치도 그러잖아요. 재무 분석 모르면, 벤저민 그럼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자, 벤저민 그럼도 재무 분석 모르면 절대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 어떻게, 어느 책에? 현명한 투자자. 그죠? 현명한 투자자에 그렇게 나옵니다. 피터 린치는 뭐라고 그래요? 투자자가 재무 분석을 하지 않으면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거 같다. 윌리엄 오닐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재무 분석에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걸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앤서니 볼턴은 뭐라고 그래요? 앤서니 볼턴은 내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던 것은 재무 상태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아직도 재무상태표를 보지 않나요?
전문가 추천조에만 목매나요? 그것이 과연 옳은가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서 그죠? 투자의 올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죠? 평생 직업을 만들래요? 홀로서기를 해서? 아니면 전문가의 노예가 되실래요? 돈만 벌면 되나요? 뭘 추천하는지도 몰라. 그죠? 오늘도 눈 비비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쳐줄 건가요? 역시 투자는 아침부터 죽어라 상한가 먹고 그래야 돈 번다. 그렇게 가르칠 건가요? 여러분이 돈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녀도 경제적 자유를 두고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만큼 돈 벌 수 있는 게 주식시장만큼 돈 벌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길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죠? 예. 네. 그죠? 여러분, 갈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또 돈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펀드, 라인 펀드에 갔다가 몇 억씩 까먹고, 신용 걸었다가 3억씩 까먹고, 그죠? 부실 종목 샀다가 깡통 나고, 그러니까 봐, 뭘 안티 돌아서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하면 폐가 망신하는 거야. 주식이 너무 어려워. 돈 잘 버는 기업만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걱정이 없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다면, 그죠? 왜 자꾸만 전문가들이 사라질까요? 전문가들이 강의하다가 왜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종목을 추천했으니까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올바른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길을 자꾸 가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주식 투자의 정석입니다. 정석으로 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부실 종목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래서 교육방송에서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템플턴은 1강, 2강, 3강, 그죠? 4강, 이렇게 5강까지 배워서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투자의 안목을 배우면 여러분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식투자 홀로서기를 하고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